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참 진고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하루를 보내면서 여러분은 꿈을 떠올리는 순간이 있나요? 아마도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을 하게 되고 또 원래 목표를 잠시 잊고 살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현재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다만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나라는 의문이 들지 않게 처음 가졌던 그 꿈을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바로 앞의 수능에 대한 이야기보다 조금은 멀 수도 있지만 조금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바로 꿈을 이루어가는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가이자 연설가인 플로렌스 리타워는요, 꿈을 발전시키는 과정을 총 5단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꿈을 꾸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죠.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와 또 원하는 바를 담은 꿈을 꾸어야 합니다. 특정한 직업이 아니어도 상관없고요. 또 광범위한 것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근사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꿈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해야 하기에 자신만을 바라보고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 단계는요, 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꿈을 꾸었다면 이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것입니다. 명확한 계획이나 수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향한 그 걸음을 시작했다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 단계는 꿈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꿈을 삶 속 깊숙이 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꿈을 꾸고 준비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생활 안에 녹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좀 중요한데요. 꿈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꿈을 향해 가는 이 과정에는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죠. 처음에 꿈을 설정할 때부터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준비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꿈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꿈은 끊임없이 수정되고 또 구체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단계는 꿈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꿈은 혼자서 이루기는 힘듭니다. 그만큼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꿈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들이 여러분들의 꿈의 동반자가 될 수 있게 함께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꿈을 향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자신이 생각한 꿈이 있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준비하고 있고 지금은 그 생활이 삶에서 가장 많은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점점 구체화된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주변 친구들이나 선생님, 가족들과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현재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 완벽하게 있는 것입니다. 수능이 며칠 뒤로 다가왔다고 해서 불안하거나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과정임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한 작은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수능이 잘 되지 않는다 해서 여러분들의 꿈이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꿈은 멋지게 완성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 수능은 여러분들이 넘어야 할, 극복해야 될 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인생에 찾아야 할 1번의 답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자신의 한계를 긋지 말기 바랍니다. 자, 스님의 아들, 딸들아, 끝까지 화이팅 하시 바라고 지금껏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그 결과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파이어볼을 날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스님의 모든 아들, 딸들아, 끝까지 파이어볼!